안녕하세요. 모빌란트입니다. 아우디에서 정말 놀라운 컨셉 액티브 스피어 전기 자동차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포인트는 AR 시스템도 있지만 바로 전기 자전거 친화적 전기 자동차라는 점입니다. 자전거를 두 대나 싣고 거친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합니다. 도로에서 주행 도중에 눈길 또는 거친 오프로드를 달리게 된다면 차고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쿼트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야말로 산악 전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트렁크 시스템을 보십시오. 자전거를 차에 싣고 다닐 때 차량을 더럽게 만드는 거대한 캐리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앞바퀴만 아주 쉽게 분리해서 자동차에 실을 수 있습니다. AR 안경을 착용해서 자동차 공조 시스템 또한 조절이 가능한데 가상 다이얼을 사용해서 실내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루트 또한 AR 고글을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앞에서 보면 투명과 반투명으로 전환되는 디지털 바이저가 설치되어 차량 운행 시 마치 바이크와 같은 개방감을 운전자는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는 완전 자동 운전 시스템도 지원하지만 가변식 핸들을 사용해서 수동 운전도 가능합니다. 노면과 타이어 스트레스 모니터링 역시 가능합니다. 추운데 자전거를 싣기 위해서 트렁크 열고 달려야 하냐고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차단 벽과 함께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유리창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좌우로 열리는 도어는 탑승 시에 더 이상 몸을 힘들게 구겨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산악 자전거를 타고 왔다면 이제 즐거운 다운힐 라이딩 시간입니다. AR 고글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하면 라이더는 고글을 통해서 코스 정보를 미리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라이딩 코스에서 더 이상 멈춰서 산에서 조난 당하는 일 없이 잘 모르는 코스에서 더 빠르게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광기 있는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도중에 속도 표시와 심박 표시도 가능합니다. 라이딩을 마치고 산으로 내려오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려서 바이크 캐리어 모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탈 때도 가능합니다. 전용 어댑터를 사용해서 상처 없이 스키도 캐리어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패밀리카라는 껍데기 SUV가 아닌 진짜 SUV, 즉 스포츠 유틸리티 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스피어는 정말로 진정한 스포츠 유틸리티입니다. 이 컨셉이 실제 차량 제작에 적용이 되어서 앞으로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스포츠 드라이빙과 익스트림 산악 라이딩을 즐기는 정말 꿈과 같은 당신의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차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